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바로 3D 펜으로 통발을 만들어다가 제가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한번 했었는데 약간 망했었죠. 자, 그래도 잡긴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어폭이랑 VS 3D 펜 통발을 2차 재도전을 해가지고 물이 맑고 맑은 계곡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누가 한 명 오시거든요. 한번 기다려봤다가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예요? 깜짝이야. 이번에 조금 어색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만들 겁니다. 고나야, 좀 가. 스피드 통발 만든다. 따따따. 아유, 뜨거워. 여기 가, 가. 자, 이번에는 둘이서 하나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할 겁니다, 여러분. 자, 대충 틀을 짭시다, 이걸로. 여러분, 지금 딱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면 만들었고 뭐 반반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너무 허리 아파요. 네? 허리 아파요. 이거 내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무조건 합니다. 바로 또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거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오락실에서 땅땅먹기 하고 그 안쪽에 그 야한 사진 그 나오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판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나와. 와, 진짜 못 나와. 그리고 만드신 거 해서 이제 합체할 건데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니, 이거 안 나가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아, 이거 절대 못 나가요. 아, 그래요? 작은 건 안 잡을 거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그러네. 네, 작은 거 안 잡을. 저희 작은 거 안 잡죠?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몇 시간 했죠? 한 지금 거의 한 3-4시간 사이 4시간 정도 됐을걸요? 네, 3-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님 완전 자리 잡고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진짜 반반, 진짜 딱 반반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 대기 타고 있는 겁니다. 와, 짜잔. 자, 잘 만들었죠. 진짜 저번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바로 연천 렛츠기릿 하겠습니다. 가시죠. 너무 힘들어. 아,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만든 게 짜잔, 짜잔! 보건님이랑 카메라 아니야? 카메라. 근데 지금 만든 거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저번이랑 비교도 할 수 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 오늘 대결 구도는 바로 넘사벽 어폭인데 뭐 우리가 만든 게 좀 퀄리티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쵸? 전 이게 더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네, 무튼 바로 오늘 닭간으로 가지고 오늘 미끼로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곡이라 굉장히 좋거든요. 비주얼 쫙 여기 보이시죠? 저기다가 같은 포인트에 두 개를 넣어가지고 바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좋다. 오, 여기 제법 깊은. 오, 여기 개구리. 요번에 구출작전 했었던 친구인데, 야, 여기 친구는 또 이쁘네. 이쁘죠 여러분? 무당개구리입니다. 가라. 와, 근데 여기가 진짜 많아요. 버들치가 많은데 여기서 못 잡으면 진짜 끝. 네, 미끼가 좋아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몇 마리 있다. 오, 예. 오늘의 최강 미끼 닭간인데 이게 가지한테도 좋고 물고기한테도 좋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만 딱 넣죠. 실험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예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넣으시죠. 야, 여기 잘라서 넣을까요? 아이고 느낌 이상해요. 이것도 어폭이에 넣고 열어드릴게요. 해서 넣습니다. 미끼가 굉장히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성능 테스트여가지고 그냥 바로 넣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다 넣고 알아서 바로 옆에. 알아서 가라앉네. 그러면 제가 좀 더 들어가서. 와, 많이 가라앉는데요? 야, 잘 안 가라앉네. 어폭이보다 잘 가라앉아. 오, 생각보다 깊네. 야, 엉덩이까지 되는 수심인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싹 도망가서 안 보이거든요. 이따가 뭐 한두 시간 뒤에 와서 보면 있을 겁니다. 와, 이거 지금 수심 이만큼 들어가요. 허리까지 들어오는데. 저쪽이 더 좋다 해서 급하게 이동.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여기가 포인트 더 좋은 것 같아. 오, 여기 엄청 깊은데? 와우. 여기 은신처가 될 만한 곳으로 넣을게요. 비밀의 장소구만. 자, 저기다가 저희가 만든 거 투입합니다. 잘 가라앉죠? 네. 성공했네 벌써. 자, 이 상태로 두고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복귀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착했다. 자, 지금 여기에 3D 성발을 설치해 놨는데 업복이랑 VS 대결 구도거든요. 아, 근데 잘 안 보인다. 좀 걱정되는데. 근데 그나저나 우선 보건님 고프로 빼고. 어디 갔어? 업복이하고 지금 뭐가 들어갔는지 안 보여요. 근데 한번 바로 꺼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안 보여요. 그 내 생각에 지금 이거 불안해요. 지금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업보기에는 뭔가 있는데 지금 저희 3D 성발 안 보여요. 오 여기서도 오, 보여. 와. 우와. 혹시 여기 전달 가능하세요? 네, 전달 가능하죠. 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손 잘리겠네. 손 잘려. 와. 제가 지금 가재 기생충을 찾고 있는데 기생충 없나? 와, 이거 엄청 크다. 네, 우선 이 친구는 바로 풀어 줄게요. 호로로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게 담겨 있길 바랍니다. 다 젖었어. 과연 어떨지. 제발. 근데 이게 성능 차이기 때문에 한두 마리 차이 나면은 그냥 그걸로 비교할 겁니다, 여러분. 우선 3D부터 볼까요? 네, 3D부터. 오, 있긴 있어요. 있어요? 오, 뭐야? 와, 대박! 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영사기로 잡았다. 와, 영사기. 와, 저희가 진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오, 뭐야?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죠?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야, 근데 어포기도 내가 들어있는 거 봤거든요? 어포기 한번 꺼내볼게요. 예. 네. 우와! 와, 뭐야? 비슷한 거 같은데요? 어포기도 그래도 많아요, 지금. 잠깐만요. 자, 어포기 먼저. 있긴 있는데, 많이 없네. 둘, 넷, 여섯, 뭐, 7마리 정도. 7마리. 그 다음에. 3D 통발 이거 어떻게 해요? 오픈 뜯어야죠. 이거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여러분 단점입니다. 이게 일회용입니다. 문 없어요. 오픈. 오, 뭐야? 야, 사이즈 보여. 사이즈. 이겼다. 와, 사이즈 보이세요? 우선은 딱 봐도 7마리 이상이에요. 아, 한번 부어볼게요. 사이즈가 와, CR. 야, 여기는 큰 애들만 들어가네. 야.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진짜 CR도 크고, 마리수도 확실히 더 많은 거를 육안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있었거든요? 세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이긴 거. 어포기가 구멍이 그냥 막 쭉쭉쭉 많이 뚫려있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희 거는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자. 과학적 설계로 만든 거잖아요, 저희. 우와, 이거 버들치야 뭐야, 이거. 야,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3D 통발 승리. 근데 와. 단점은 보완하려면 2시간. 그럼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에 이제 3D 해가지고 잡긴 잡았는데 되게 애매했거든요. 그냥 걸쳐져 있는 거 그냥 빨리 돌려서 잡고 그랬잖아요. 그쵸, 막 끼어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진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촘촘하게 하나하나 정성 땀 흘려가면서 허리 아파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한 20마리 되겠네요, 진짜. 예. 자, 이거는 이제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네. 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얘네 이제 안락했다. 아유, 성공했습니다. 아, 나이스, 성공점. 아하. 오케이. 야, 근데 닭간 그냥 하나도 없어. 자,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D 통발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오.